찍었어! 비케이! 찍었어! 그거 봐! 의조차! 사카! 의조차! 사카! 그렇지! 오! 왼쪽! 오, 또 PK? 또? 또! 야, 와, 좋아요! 살짝 오른쪽이지? 와, 지금, 걸렸어요! 들어갔어요! 황, 의, 조, 투병! 아, PK! 이거 PK 찍는 거예요. 왼쪽. 오. 항상 왼쪽. 헤드 트릭! 와우! 노! 진야, 답은 단어라, 단어 아주 그냥. 그렇지! 오. 이강인! 나이스, 이강인! 와우! 대승의 라이브! 야,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일단 우리의 6대0 대승. B조 1위로 8강이 올라갔고요. 이러면 이제 A조는 이제 저녁 8시 반에 경기하기 때문에 A조 2위와 붙죠. 그렇죠. 네. 일단 온두라스가 퇴장도 당했고 약간 좀 자멸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집중력이 정말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찾아왔을 때 기회에 정말 때려 넣는 게 굉장히 좋고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황의조의 해트트릭, 원두제이의 골, 김진야의 오른발 감차, 이강인의 왼발 중거리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갔잖아요. 네. 이 골을 넣었던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다 의미가 너무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이 골 장면의 임팩트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8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높은 토너먼트에 싸워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골맛을 딱 보면서 자신감을 난 그래서 고취시켰죠. 그래서 PK를 딱 나왔을 때 황의조 선수에게 주고 원두재에게 주고 이랬을 때 아 너무나 좋은 기살리기다. 네. 전체 평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세 가지. 예, 그동안에 답답했던 부분, 뭐 최전방 득점에 있어서 황의조 선수의 이제 뭔가 물꼬가 튀어지지 않는 부분, 원두재 선수의 약간의 부진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다.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해결이 되면서 역시 김학범 감독이다. 기살려주기. 예, 원래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자신감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라라고 해서 황의조에게 PK를 차게 했고. 뭐 보르도에서 찼듯이 왼쪽 구석으로 상단으로 아주 잘 차놓고 예, 근데 원두재도 또 기회를 줬죠. 바로 또 황의조 해트트릭이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오늘은 뭐냐면 항상 걱정했던 중원에서의 뭔가 판을 짜주는 볼 배급 이런 것들이 김진규 선수 투입판으로 해결이 됐다. 아 김진규 잘하더라고요. 네, 김진규 효과가 이동준도 살리고 왜냐면 이동준이 무작정 빠르게 들어갔을 때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살아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진규가 딱딱 다 맞춰줬죠. 그 왼쪽에 김진야 윙어를 넣은 것이 또 효과를 발휘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나눠서 한번 김진규가 그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예요? 전방 쪽의 움직임에 맞춰서 패스의 공급이 원활해졌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세밀하고 센스 있게. 네, 그것이 이제 김진규 효과다. 김진규 선수의 지금 데이터를 좀 확인했는데 대박입니다. 패스 성공률이 92%. 아니, 나 진규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77개를 시도해서 71개의 패스 성공률이면서 92%인데 그것도 키패스가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네. 기회를 만들어준 게. 아니, 그러니까 뒤로만 줘서 패스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김진규가 기가 막혀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빌드업이나 뭐 전진 패스 뒤로 돌아가는 게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걸 김진규 선수가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김진야의 효과는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측면에 송민규 선수가 전술적으로 김학범 감독과의 궁합은 조금 뭔가 좀 다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은 진짜 많은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은 약간 호흡 어울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올림픽 대표의 팀 컬러와 조금 안 맞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개인적 능력으로 극복해야 되죠. 예, 좋은 선수니까. 그렇죠. 벤투 감독에서는 또 충분히 송민규를 인정하니까 약간 그 차이가 있는 점에서 김진야의 전진성 돌파 이런 것들이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 오늘 경기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 김진야 쪽이 고민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김대현 네. 선수가 부상 때문에 마지막에 좀 합류가 안 됐고 아쉽게. 그다음에 그쪽 자리에 송민규 선수도 뽑았었는데 전술적인 약간 움직임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네. 엄원상 선수 돌려본 적도 있고 권창훈 선수를도 써봤는데 오늘은 김진야를 넣으면서 권창훈 선수의 가장 익숙한 가운데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곳을 다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그렇죠. 팀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김진야 선수의 플레이 그 오른발 감찰 포함해서 너무나 좋았고 권창훈도 자기가 좋아하는 세컨에 갖다 놓으니까 권창훈의 어떤 플레이도 좀 살아나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사실 가장 최고는 오른쪽 아닙니까? 아 이동준 설령훈 울산 라인이죠. 와 정말? 설령훈은 볼을 안 뺏기니까. 아니 네. 이동준하고 설령훈은 보면 특히 그러니까 둘 다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이동준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볼 배급이 또 스피드에 맞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게 안 되고 혼자 치고 갔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계속 동료들이라고 맞춰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제 엄원석처럼 혼자 치고 가다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홍관전에 한 명이 없더라도 근데 이 이동준의 돌파에 맞게 중앙에서 패스 넣어주고 설령호의 오버래핑을 수비 끌어주니까 또 타이밍이 딱딱 맞는 거죠. 사실 이 스피드를 살리려면 뭡니까?
타이밍과 패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동준 혼자 치고 달렸다면 또 막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팀 플레이가 합쳐지면서 진짜 너무 좋았다. 네. 아니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쪽에 오늘 이 우리의 오른쪽을 상대한 이 원래 온드라스 쪽 애들이 아 막 나중에 약간 멘탈이 까는 것 같아. 나가버리는 것 같더라고. 서령우도 진짜 잘하네. 아 서령우 좋은 선수. 아까 피파 여기 올림픽 사이트 보면은 평점이 네. 나왔더만. 아 예예. 예, 네, 8.2잖아요. 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황의조 다음이에요. 황의조는 헤트트릭 했으니까 8.8 최고점이고 지금 김진야, 그다음에 김진규, 서령우 거의 탑급입니다. 네. 네. 굉장히 높은 평점을 좀 받았는데 확실히 서령우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원래 윙 봤죠? 윙도 봤죠. 네. 예, 윙을 봤죠. 이제 현대 울산대를 가면서 이제 풀백을 하면서 확실히 좋아졌죠. 네. 그러면서 확실히 요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아요. 강윤성도 잘하더라고요. 네. 강윤성 빡세죠. 아 박지수, 정태욱, 서령우인데 박지수는 아 이젠 정말 이제 와일드카드가 와. 센터백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네네네. 네. 대박이네요 정말. 네. 아니 야 이거 갖고 있는 포스도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 고취됐지만 철저하게 또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거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왜냐하면 온두라스는 제가 이 그룹 B에 있을 때 최약체로 꼽은 팀이거든요. 루마니아와 더불어서 네. 그러니까 약체 중에 또 한 명 퇴장당해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기량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승을 걷었다고 해서 8강 가서도 이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더 강팀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신감은 갔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취하지 말자. 그렇죠. 대신 여기서 잘했던 거 김진규라든지 이동준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김진야를 넣었을 때 스피드라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부상자가 좀 있습니다. 아니 원두재 선수 어떨까요? 원두재 선수 서해부 사타구니 쪽 부상이 있고 아까 또 누가 또 권창훈 선수 코어 쪽. 예. 예. 왜냐면 정승원도 지금 뇌진탕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오늘 명단 제외가 네.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을 해서 짜야 될 것 같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8시 반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 이제 일본 경기들 네. 우리가 오늘 4명이 명단 제외였는데 안창기, 이상민, 정승원, 송민규 였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컨디션 관리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지금 우리가 1위로 갔기 때문에 8시죠 네, 네 8시에 우리가 B조, A조에서 올라온 2위랑 붙게 됩니다. 토요일 밤에 바로 그 일본, 프랑스, 멕시코 중에 하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우리 일단 잘 싸운 거죠? 네, 잘 싸웠고 네. 또 로테이션도 잘 하면서 이강인 네. 선수도 후반에 또 넣으면서 뭔가 득점의 맛을 보기도 했고 다만 이제 원두재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정승원이 복귀해 줄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두재 선수가 또 얼마큼 좀 나올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